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우리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재밌는 거 막 좀 찾아서 네, 최재훈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문예창작을 이제 추가로 뒤늦게 이제 전공을 하셨고 2007년에 약간 좀 늦은 나이입니다만 2007년에 이제 소설가로 등단을 하셨습니다. 그 등단작이 바로 이 책의 표제작인 퀴르발 남작의 성이고요. 이 책에는 8편의 단편 또는 이제 7편 단편 더하기 뭐 하나 이렇게 이제 약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네 편이 가령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라든가 셜록 홈스라든가 마녀라든가 뭐 이런 그 뭐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들 어떤 이야기 속의 존재들 그 사람 그런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변주했달까 다시 썼달까 하는 그런 독특한 소설 세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아 먼저 축하드립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첫 책을 내셨는데요. 예. 첫 책을 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. 예. 제가 2007년에 등단했으니까 해수로 한 4년째 만에 나온 건데요. 저도 그동안 사실 궁금했습니다. 제 책이 처음 나올 때 느낌이 어떨까. 그래서 엊그제네요. 바로 화요일 날 출판사 가서 이제 처음으로 책을 딱 받았는데 솔직히 처음 딱 받았을 때는 특별한 감상이 없어서 이렇게 좀 담담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여러 군데 보내기 위해 그 사인을 하고 그게 뭐 말로만 듣던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직접 사인을 하고 또 그날 이상하게 책을 한 10권을 받았는데 그거를 배낭에 메고 제가 다른 볼 일이 여러 군데 있어서 계속 메고 다니게 됐어요.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. 그래서 아 이게 좀 일부러 나한테 앞으로 내 책의 무게를 좀 느껴주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첫 책의 네. 어떤 존재감 이런 걸 같이 느끼셨겠습니다. 예. 잠깐 제가 뭐 소개를 했지만 73년생이시고 네.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뒤에 뒤늦게 또 문창과에 가서 다시 또 문학 수업을 하셨는데 글쎄요 경영학과를 다니시면서부터 문학을 이렇게 꿈꾸셨던 건지 아니면 뒤늦게 내 길이 문학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신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. 사실 경영학과를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그때 뭐 19답지 않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었어요. 네. 경영학과를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. 네.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엔 좀 시간을 거꾸로 간다고 할까?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네. 실제적으로 졸업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. 좀 앞이 너무 빤히 보이는 이런 길보다는 네. 제가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책 읽는 걸 원래 좋아했는데 그때는 뭐 물론 독자로서만 좋아했고 근데 그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 느낌을 책 읽을 때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걸 제가 쓴 글을 누가 읽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다가 예, 뭐 전혀 근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혼자 끄적거리다가 문예창작을 한 2년 정도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게 됐습니다. 예. 사실 좀 이미 이제 대학을 군대도 더구나 다녀오시고 대학 졸업하고 뒤늦게 이제 문창과를 들어간다면 상당한 그 결심과 각오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아마도 그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 이런 거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처음 갈 때는 좀 그 부분이 걱정이었어요. 그때 28에 이제 신입생으로 새로 들어가는데 아 가면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을 건데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 인생에서 큰 방향 전환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열심히 글만 쓰자 했는데 막상 가니까 제가 그렇게 뭐 최고참도 아니더라고요. 한 중간밖에 안 돼서 저보다 많은 뭐 50대 분도 계시고 40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문학이라는 그 한 길로 그 공통의 관심사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용기도 됐고 뭐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. 예. 그 문창과라는 것이 역시 좀 독특한 다른 예. 과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군요.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문창과가 공공학번이신가요? 2000년도 예. 학번. 예. 그 동기들 중에도 좀 이렇게 등단하신 분들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. 예, 아마 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분이 여기 표사도 써주셨는데 예. 정희연 씨하고요. 예. 또 아동문학 하시는 신여랑 씨도 있고 네.
박선희 씨, 권정현 씨 이런 분들이 다 동기들입니다. 굉장합니다. 예. 결국 이제 그 문자과 다니면서 이제 수업 듣고 습작하시고 예.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등단하고 이렇게 책까지 내셨는데 그래도 2000년도 학번이고 문학과 사회 신인상을 받으신 거는 2007년이고요. 그 사이에 약간 좀 이제 그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는 문창과를 졸업하신 뒤에는 어떠셨어요? 예, 졸업하고 저도 그때 뭐 나이도 있고 뭐 재벌 집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직장을 다녔어요.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계획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써서 이제 등단의 기회를 잡아야지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또 뭐 한 번에 두 가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사실 늦게 결심을 하고 문창과까지 갔는데 여기서 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2006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. 예. 그리고 1년 동안 한번 승부를 보자 하는 심정으로 쓰고 그 전에 쓴 것들 하고 해서 2007년부터 이렇게 공모전에 내기 시작했는데 운 좋게 그때 당선이 됐죠. 예. 그러니까 정희연 씨가 이제 바로 그 문학과 사회 신인상의 1회 예. 당선자고, 이제 말하자면 동기신데, 이제 그 상의 7회 예. 수상자가 되셨어요. 예. 그 바로 그 당선작이 퀴르발 남작의 성이라고 하는 단편이고요. 예. 예. 이 퀴르발 남작의 성이라는 작품은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17세기 말 프랑스의 어떤 그 퀴르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남작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20세기 지나고 그 다음에 21세기 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12가지의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묶여 있는 그런 작품인데 물론 이제 그 가공의 그 존재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밖에 이제 다른 작품들도 가령 뭐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도 있고 또 중세 마녀 사냥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있고요. 또 셜록 홈스, 명탐정 셜록 홈스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거나 또는 아는 뭐 인물과 비슷한 그런 그 유명한 캐릭터들을 자신의 소설에 등장시켜서 자기식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작품들이 특히 눈에 띄던데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에 대한 작가의 어떤 그 문학에 대한 생각, 지금 소설에 갈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그 판단 이런 것이 거기에 작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화적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들 어떤 인간의 순수한 공상으로 태어난 캐릭터들이잖아요. 근데 그런 캐릭터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살아남아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인간들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또 그거는 예전에 원작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 캐릭터들한테 뭔가 투사한 면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캐릭터들은 그걸 다 그 안에 받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그런 그 사람들이 투사한 것들이 그 안에서 뭐 응축되고 뭔가 숙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직접적인 게 여기 괴물을 위한 변명 같은 경우 그런 프랑켄슈타인의 현재 모습과 원작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무엇을 투사해 왔던 걸까 그 괴물한테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된 작품이죠. 예.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쓰다 보면은 뭐랄까 그 여러 가지 그 인문적인 독서 좀 나름의 이제 연구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필요하죠. 근데 뭐 제가 그런 전공자라서 쓴 건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한번 써보자 했을 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좀 많은 책을 찾아 읽다 보니까 사실 여기 실린 작품들은 그렇게 바쁠 때 쓴 것들이 아니라서 그런 좀 천천히 책도 찾아 읽으면서 그 저 자신이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뭐랄까 보람도 느꼈고 예 그런 작품입니다. 예. 이 중에 이제 그 마녀 이야기를 다룬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마녀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고찰. 예. 이 작품은 이제 휘뚜루마뚜루 세계사 1이라고 이제 부제가 달려 있어요. 예.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휘뚜루마뚜루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연작으로 앞으로 좀 이어진다는 예고가 아닐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제 기억으로 2007년에 써서 그때 발표한 작품인데 예.
그때는 세계사 자체에도 관심이 많았고 역사와 상상을 결합한 어떤 이런 연작을 쓰고 싶다. 그런 의미에서 일이란 이름을 붙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은 이거를 한 1년에 두 편 정도씩은 계속 써서 휘뚜루 마뚜루 세계사란 별도의 단행본으로 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예 조금 그 작업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뺄까 했어요. 휘뚜루 메뚜루 세계사 1이란 걸. 근데 저 자신한테 이거 나중에라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첫 책에 이거를 넣어서 썼습니다. 예. 그동안은 사실은 뭐 그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간지에다가 연작 소설도 이제 연재하셨고 이미 이번호로 이제 끝났죠. 가을호로. 예, 가을호로. 아마 그것도 곧 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. 그 일 때문에도 좀 이제 바쁘셔서 아마 좀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예. 앞으로 아마 2편, 3편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. 그런데 예. 이제 키르발 남작이나 마녀나 뭐 프랑켄슈타인이나 셜록 홈즈나 다 이제 어떤 서구적 배경을 가진 캐릭터들이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독자로서는 뭐 그 약간 이제 뭐 아쉬움이랄까 불평을 좀 일부러 제기를 해본다면은. 동양적이랄까 한국적이랄까 하는 그런 캐릭터들도 한번 좀 소설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? 그 부분을 저도 책을 묶으면서 사실은 약간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. 이때는 쓰면서 어떤 서구 역사의 캐릭터를 다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저한테 가장 익숙한 캐릭터들을 먼저 다뤄보자 하고 단편들을 하나씩 썼는데 묶어놓고 보니까 진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어떤 문화적 환경을 겪으면서 살아온 나한테 익숙한 것들은 이렇게 서구적인 캐릭터들이 너무 많구나. 그러면서 첫 책인데 너무 좀 제가 뭐 무슨 해외에 막 오래 거주하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렇게 돼가지고 다음 뭐 단편들을 쓸 때는 조금 일부러라도 우리나라 뭐 도깨비 문화라든가 전래동화 이런 문화를 좀 더 발굴해서 저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주문을 저는 뭐 억지로 이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그런 우리 배경이 알게 모르게 이제 서구적인 그 문화적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우리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뭐 작가가 억지로 무슨 사명감이랄까 의무감으로 뭘 할 필요는 예. 없을 것 같고요. 예. 그런 그 이제 앞에 말씀드린 네 편의 단편 말고 나머지 이제 세 편을 보면은 뭐 그녀의 매듭이라든가 뭐 이런 그 작품들은 그림자에 관한 그 해설을 쓰신 우찬재 씨가 이제 그림자 존재라는 표현을 썼던데 아마도 그 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그림자라고 하는 우리가 억눌렀거나 감추고 싶었던 어떤 그 또 다른 나, 또 다른 어떤 존재 이런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작업인 것 같고요. 이게 당연히 무대도 이제 무슨 그 서양 그 고전이 아니고 우리 지금의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소설들인데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어떤 소설 경향이 보이는데요. 뭐랄까 그 양쪽이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. 독자로서는. 저도 이거를 그 제일 끝에 부록 같은 작품 빼고 일곱 편을 모았을 때 그렇게 경향이 좀 나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 관심사들 중에 제일 큰 두 분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화적 환경하고 하나는 인간의 내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인간의 내면 탐구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꼭 그 두 분의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뭐 일반 사람들도 한 가지 관심사가 없듯이 저도 글 쓴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아마 초창기 작품으로서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고 그 세 작품은 인간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파헤쳐보는 과정에서 그림자라는 그런 모티브가 나왔는데 그게 꼭 어떤 억눌러야 했던 뭐 악이나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에 맞춰 살면서 갈라져가지고 소외되어 있던 존재들 그거를 좀 어떤 윤리적인 걸 배제하고 한번 좀 그려보고 싶었던 작품들입니다. 예. 예, 앞으로의 소설도 역시 이제 이런 지금 이 책에서 보이는 그 두 가지 큰 관심사를 이제 큰 줄거리로 삼고 그 밖에 예. 뭐 다른 것들이 좀 더 더해지고 뭐 이런 방식이 될까요? 예,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 자모의 그 연재하셨던 그 연작 일곱 개의 고양이 눈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건지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그거는 이렇게 뭐 선형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. 네 편의 중편이 연작 형식으로 보이는데 그 네 편이 어떤
나선형으로 계속 좀 돌아가는 네.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 자체에 대한, 물론 이 소설에도 그렇습니다만, 좀 뭐랄까, 그거에 대한 탐구랄까, 그런 식으로 좀 써본 작품입니다. 글쎄요, 앞으로 이제 뭐,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등단하고 이제 4년 차시고 예. 첫 책을 이제 내신 건데, 앞으로가 이제 작가로서 훨씬 긴 세월이 남아있고요.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들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 등단작이기도 한데, 퀴르발 남자 개성이 사실 이거를 표제작으로 할 때 출판사에서는 약간 좀 우려가 있었어요. 이게 너무 사람들 귀에 들어오는 발음이 아니라 이걸 표제작으로 하는 건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. 근데 저로서는 등단작이기도 하지만 저의 어떤 출사표적인 좀 작품인 것 같아서 굳이 이걸로 잡았는데, 여기 보면은 12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, 뭐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나타내는 형식도 다 다르고, 어떻게 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을 하는데, 그 12가지 에피소드를 배열한 기준은 하나거든요. 그 퀴르발 남작의 성이라는 이야기의 흐름.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어떤 문화적 환경이나 인간 내면을 탐구하면서 소설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지만, 그런 시도들이 어떤 그런 실험성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고요. 그 어떤 이야기성이라는 거, 제가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서 그 글을 쓰는 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하더라도 늘 이야기에 대한 매력만은 좀 지키고 싶다. 예, 이런 예, 생각이 있습니다. 예.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지금 2006년부터 그러니까 전업 작가가 되신 셈인데요. 뭐 전업이란 말을 안 쓰고 실업 상태 소설가라고. 글쎄 뭐 경제적으로는 지내시기가 어떻습니까? 예. 그게 뭐 처음 몇 년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큰 돈 쓰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뭐 모인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생활했고, 등단에서는 이제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원고료하고 뭐 연재하면서 그게 맞춰 살고 있습니다. 예. 할만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해야죠. 뭐. 왜냐면 앞으로 이제 그 문학 소설가를 지망하는 그 분들이 예.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. 그런 분들은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시는 건 저의 영광이고요. 예. 이 책을 이제 그 바로 나온 책인데 앞으로 이제 읽을 독자들한테 작가로서 뭐 당부한달까, 그냥 내 책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달까, 뭐 한번 독자한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. 뭐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어떻게 읽어달라 그런 얘기는 오히려 하고 싶지가 않고요. 왜냐하면 뭐 이것도 제가 쓴 얘기지만 제가 온전히 막 다 통제를 한 이야기는 아니고, 오히려 그렇지도 않으면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서 독자의 독서한테 독서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저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단 전에 신나게 쓴 작품들이라 독자분들도 신나게 읽으시면서 오히려 이 작품들에 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최재훈 씨가 소설을 쓰는 방식과 독자들이 소설을 또 읽는 방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또 예. 끼워 넣는다, 또 자기 이야기로 재해석한다라는 점에서는 또 역시 통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. 어쨌든 그 2007년 등단하시고 이제 해수로 4년 차 첫 책을 내신 최재훈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